북쿠킹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시간은 됐지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 말씀드려 없으시네요. 예, 뭐 저는 남자. 한참 쉬었다가 내일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고요. 네. 예전보다 지출 규모가 많아지고 하니까 좀 편안한 추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재수 위원장님 도봉구 민심은 어땠습니까? 저는 저 바깥에서 네. 추석 인사하고 출근 인사하고 퇴근 인사하면서 아. 등짝 맞아 본 건 처음입니다. 등짝을 맞았다고요? 저도 등짝을 맞았어요. 어르신한테 이게 그러니까 저희 지지자분이시긴 하지만 도대체 폭행의 등짝이 아니고 그냥 등짝 스매싱? 진짜 근데 세게 때리셨어요. 저한테. 아, 어르신 세게 많이 아팠어요. 뭐라고 하시던데요. 아니 어떻게 해서 힘을 몰아줘서 저한테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니까 남자 어르신이 그렇게 하셨고 근데 어느 이제 할머니분들은 이제 두 손을 꼭 잡고 네. 그러지 마라 제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낯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번에 추석 민심에 우리 밥상 얘기하잖아요. 네. 누구였던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이재명, 김건희, 윤석열 뭐 여러 인물들이 거론됐을 것 같은데 빅데이터 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이재명 대표를 앞질렀다고 해 나오죠. 우리 장 기자님은 어떤 느낌 있습니까? 이제 부부죠. 예, 네, 부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좀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장신구 문제라든가, 예. 뭐 지인, 뭐 동행 문제라든가, 뭐 등등등.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저거죠. 뭐 아무래도 편향이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제 앞에서 굳이 뭐 김건희 여사 얘기, 아 물론 이제 비판을 많이 하시지만 네.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 당사자고 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이니까 아무래도 그 우리가 쌍특검 얘기할 때도 균형 얘기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정치인 본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한번 좀 짚어보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했습니다. 앞날로 지금 좀 험난할 것 같은데 가처분 심문은 28일로 일부 연기가 됐고요. 당에서 준비가 더 필요하다. 이거 뭔가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요거 한번 전망 먼저 해보죠. 가처분이 일부 연기된 거. 아니 근데 원래 좀 이제 불리한 쪽이 재판을 뭐 연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사실은 같은 판사가 하잖아요 이번 네. 사건을. 그러면은 그 당시 판결이 형식적 결함만 지적한 게 아니고 이건 본질적으로 당대표의 권리 권한을 비상이라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정리해서 뺏어버렸다. 그 피해가 회복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그때 상황이랑 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칙 그대로 가면은 이번에도 가처분이 인용되는 게 맞겠죠. 근데 다만 이제 또 이 법률가들은 원래 가처분이라는 게 좀 이제 형식적 결함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계속 내면서 이제 이걸 바꿔나간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 판결 취지는 단지 형식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본질을 얘기했기 때문에 내용이 나왔기 같은 판사라면은 같은 판결 나오는 게 맞겠죠. 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연기도 받아준 것이다. 뭐 이 말로 지금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네. 뭐 앞서 말씀 다 해주셨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보탤 것은 없는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대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정진석 비대위가 일정 정도 좀 그 내용적으로 이게 그 또 인용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연기해서 28일 날 또 공교롭게도 그날 윤리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이고 그렇죠. 당연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세 번 정도 회의를 할 수 있어요. 임기가 네. 끝나거든요. 10월 13일 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이제 세 번 남은 임기인데 네. 어쨌든 의총의 결과를 이제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2차 징계는 뭐 예정된 수순인 것 같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28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 경찰 수사 마무리된다고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9월 말까지는 뭐 계속 국민의힘 내홍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부터 뭐 시작이겠죠. 김재식 위원장님한테는 전 궁금한 게 만약에 인용될 거를 예상하고 뭐 어떤 준비된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요. 국민 예? 없다고 보입니다. 아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아.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버리면 네. 비대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시 해산하고 다시 만드는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신문기일이 밀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1차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이준석 대표 1차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이 자리에서 토론했던 내용들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 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늦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한테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그 비대위가 현상 유지를 할 때 그 자체로 가지는 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도 계속 높아지면 법원 입장에서도 가처분 신청 인용하기가 쉽지 않아질 텐데 아마 비대위 입장에서는 대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래서 가처분 신청 그 신문기일을 좀 뒤로 미루면서 지금 현상 유지 자체의 필요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략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네. 뭐 신문기일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당원당규 개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뭐 다시 금방 판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결국 그것이 비대위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당원당규 개정 자체가 뭐 위법하다는 판단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비대위의 존속 여부도 뭐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것이죠. 사실 그 이 당원당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헌법의 가치에 반하는 내용들을 저희 국민의힘 내부의 자치 규정으로서 바꾼 건데 아. 법원이 그것을 뭐 용인을 할까요? 저는 좀 우리, 부정적입니다. 우리 김재섭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인용에 더 무게를 두시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두고 저는 1차 아. 가처분 신청에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아, 말씀을 드렸었고 말씀하셨어요. 왜 국민의힘 소속인데 저렇게 할까 했는데 그냥 본인이 판단할 건데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고 저는 이제 지금 이번에 가처분 신청은 예. 사실 비상 상황이 그러니까 위헌적인 비상 상황이 자치 내규로서 바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법원이 생각했던 비상 상황이 그대로 뭐 우리가 치유된 건 아니거든요. 비상이라는 것이 치유된 건 아니고 게다가 사후 입법을 통해서 김용태 최고위원의 자리를 박탈하는 방식까지 하나가 더 추가됐으니까 네. 뭐 가처분 신청 인용될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보는 거죠. 더 높다고 본다. 근데 야, 저는 요 얘기를 좀 참. 하고 싶은데요. 요새 N차 비대위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한 비대위 예,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굽힐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2차 비대위인데 뭐 중간에 박주선 위원장까지 합치면은 뭐 2.5차 뭐 이 정도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뭐 이러면 3차 4차 뭐 중진들 다 한 번씩 돌아가게 할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애초에 시작부터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법률에 그러니까 이제 어젠가요 정진석 위원장이 뭐 정치의 사법화 이렇게 우려를 하던데 네. 실제 그거를 자초한 게 국민의힘 지도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접근 방법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내부 취재를 해보면 그래도 이번에 그 비대위원들 그러니까 최고위원의 요건을 네. 법원이 얘기한 대로 좀 더 구체화했기 때문에 최고위원 뭐 4명 이상 사퇴하면 뭐 이를테면은 뭐 당대표 사퇴 뭐 등 거리 비상 상황이 뭐 되는 비상 거다. 상황을 예. 만들어서 넣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거 자체가 본질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당원들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어쨌든 민의가 총화된 방식으로 당대표를 뽑아놨는데 이 당원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들이 4명이 사퇴하거나 네. 뭐 이렇게 몇 명이 짜웅하면 당대표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야합해서 당대표 그렇죠. 바꿀 수 그러면 이거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본질적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제발 부탁드리는데 비본질에 집착하지 말고 이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 결자 해제하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 뭐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어제 MBC 인터뷰인가 그렇죠. 유튜브 인터뷰에서 굉장히 센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이 싸움 안 끝납니다. 그 얘기거든요. 우리 이 얘기는 아마 대표님이 한번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1열 비대위원들이 죽으니까 2열 비대위원이 나가고 뒤에서 누가 기관총을 들고 있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인터뷰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뭐 뒤에 있는 그 사람은 뭐 대통령을 의미하는 듯한 뭐 느낌 들어요. 의미를 네.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을 쓴 거죠. 그 이준석 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네. 당원 소환제라고
책임 당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해서 아. 과반이 찬성하면 당대표를 제명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 방법을 썼었으면은 처음부터 정당한 방법이 될 수 있죠.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전당대회 이준석 대표를 참여시켜서 누가 당을 올바로 이끌어가는지 한번 겨뤄보자. 그 방법을 가든지.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래 꼼수를 쓰지 말고 결단을 내려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요. 지금이라도 그게 가능한가요? 네, 지금 지금도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예, 네, 가능합니다. 예. 네. 아, 비대위가 출범이 됐는데. 예, 네, 충분히 가능하죠. 예, 네, 이거는. 지금이라도 그것을 당원선제 당원선제도 가능하고. 예. 네. 만약에 비대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만 동의해주면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대신에 전당대회 이준석 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는 아, 거죠. 차라리. 근데 지금 여기서 근데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이제 윤리위의 추가 징계를 통하고 검찰의 기소를 가지고 압박하겠다 그러는데 이미 그렇게 돼봐야 제3자들이 볼 때는 그냥 꼼수로밖에 안 보이니까 예, 이제는 좀 정도를 걷는 방법을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단을 내릴지 안 내릴지 특히 안 내리는 쪽으로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되는 예. 것 같아요. 아니, 취재를 보면 실제로 그럴 마음이 없어 보여요. 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근데 당 내부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히려 물어요 기자들한테 우리 당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뭐 길을 좀 알려줘봐.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이를테면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근데 내부에서 사실 불만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불만은 많지만 누구 하나 용기 있게 나서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 판을 이렇게 정리합시다라고 나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이거 큰일 났다 걱정은 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를테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시에 그 체리따봉 사태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이준석 대표 내가 정말 뭐 미안하다 실수했다 사과한다 하고 그리고 통 크게 대표의 자리를 인정해주고 갔으면 차라리, 오히려 차라리 예.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형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그걸 보고 환호했던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계속 피하고 있잖아요. 나는 뭐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민생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계속 회피하니까 문제는 점점 커지고 사태는 봉합할 아니 수습할 길이 안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서 지금 제일 주목받는 분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인데 오늘 어제 보던가요? 당원 가입 독려를 하면서 뭐 버스비보다 싸다라고 얘기도 했고 포항에 가서 봉사활동을 그 지역구에 김병욱 의원이 그걸 찍었더라고요. 이걸 뭐 짜고 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뭐 이거 정치적 천재다 이런 표현까지 있던데 김준섭 위원장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이준석 대표의 평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준석 대표가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정치적 행보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쫓겨난 당대표가 이 정도로 언론의 주목도를 받으면서 당 전체랑 티격태격 싸우면서 뭐예요, 밀리지 네. 않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있었던 적이 네.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천재가 맞고 그 천재가 좋다 싫다를 떠나서 개인에 대한 선호를 떠나서 천재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쁜 천재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천재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김종혁 비대위원이 정치적인 천재라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좋은 의미라고 표현은 하셨겠지만 안에는 영악하다는 표현도 분명히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고 실제로 천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 그걸 제가 또 최근에 느꼈냐면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8월 14일 날. 그렇죠. 근데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게 하나는 15일 날이 그 12일인가 그렇죠. 13일 못 되었는데 그 전에 있었습니다. 연휴를 끼고 광복절까지 끼니까 계속 휴일 동안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가 언론을 장식하겠구나. 이준석 대표의 타이밍 거기였구나. 저도 그거 정도만 생각했었습니다. 했는데 네. 하나가 더 있었던 것이 기자회견 첫 얘기에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지만 저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들어갔다고 네. 생각한 것이 날짜를 잡은 데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 얘기가 저 듣자마자 야, 이 사람 진짜 똑똑하다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 전 고 광복절이 있었던 바로 그 주에 수해가 굉장히 많이 났고 대통령도 그와 관련해서 비판을 받았고 여당도 비판을 네. 받았고 심지어 여당 내 이제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질타를 뭐 받았던 사안이었고 징계 받을 뻔했죠. 만약에 근데 그 홍수 피해가 있고 막
그 수의 피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했다 그러면 저거 눈치 없는 인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고 나서 딱 잡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두 가지 타이밍을 동시에 고려했구나 생각이 들고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영악한 사람인 거죠. 이래저래 이게 정치적 이게 뭐 어떤 그 계산이 빠른 사람이다. 그런데 네. 이 부분은 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네. 게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정치는 범보수 진영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범보수 진영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시각은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맹점이 뭐냐면 천재면 좋은데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분란의 요인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보수 중에 싫어합니다. 상대 진영에서 이제 잘한다 예. 그러고 있죠. 민주당이나 예. 자기가 같이 정치할 사람들은 이제 이준석 피로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잘못은 아닌데 네. 이게 너무 오래 끌고 오니까 이제 그냥 군중 심리로 야, 이준석 하나만 입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퍼지기 때문에 이게 정치라는 게 이게 논리처럼 뭐 게임이라는 것처럼 이기고 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지지세를 확보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타이밍에는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이제 절충안이나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법원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 대표는 나중에 누구랑 정치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원 소환제를 하자 그러든지 아니면은 전당대회 내 참여권 보장해달라 그러든지 스스로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지지세를 모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이제는 정치적으로 해법을 좀 풀어가야 된다. 또 한 명의 사람은 우리 장 기자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배식 같은 거, 김치찌개 같은 거 끓였던 우리 대통령 윤 대통령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 상황을 뭐 애써 외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냥 다른 민생을 돌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지지율을 좀 네. 올려보고 싶으셨겠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추석 민심이 흉흉하고 그리고 물가, 고물가에 사실은 뭐 좋은 말 안 나오는 추석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지율이 계속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여기서 돌파하려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 물어봤겠죠. 뭘 하면 좋을까? 아. 그러면 대통령님의 특기이신 김치찌개를 한번 끓여가지고 김치찌개. 국군 장병들도 위로를 좀 하고 뭐 즉석에서 좀 통화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상상력이 좀 부족했던 이벤트가 아니었나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뻔하고요.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서 예컨대 대통령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국군 장병을 만나고 뭐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돌아간 민심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보여줘야 될 것은 실력이에요. 실력을 보여줘야 네. 되는데. 그리고 아마추어리즘의 끝판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 50명이나 그만뒀잖아요. 뭐 여러 가지 등등을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아 이거 믿고 맡겨도 되나?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슨 행동을 해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추석 때까지 40%까지 올리겠다고 했어요. 100일 기자회견하고 네. 비교적 좋아졌다. 중도가 돌아오고 있다. 뭐 이런 판단과 평가를 하고 있었으나 결국엔 보여준 작품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고 거기다가 네. 추석 연휴에 뭐 이산가족 상봉 뭐 신청했지만 황당한 수준이었고요. 네. 거기다가 북한은 이제 핵 정책법까지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층 3층적 위기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면 경제 외교 안보 그 어느 것 하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는 분인가? 그러면 이런 이 타이밍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잖아요. 네. 지금 어제도 그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재밌는 것은요. 네. 그 북한에서 이제 핵과 경제 예. 병진 노선에 따라서 2013년부터 주장한 것이죠. 네. 어쨌든 핵과 병진 노선에 따라서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쓸 수 있다는 관련된 내용의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정부에서 입장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민생과 관련해서 어쨌든 뭐 사법 리스크 얘기해서 뭐 검찰 소환 뭐 조사 뭐 받아라 말아라 뭐 등등 이슈는 있었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 본인이 해야 될 것은 민생이다. 그 민생 관련해서 여야가 따로 없으니 협치합시다라고 제안을 계속 하는 거죠. 그 타이밍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봤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계속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 지금 우리가 정치가 해야 될 것은 민생이다. 아하.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 내부를 취재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식이 잠재적 범죄자, 피의자 뭐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이 마주 앉아서 협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죠. 특히 그런 분위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감지가 되거든요. 네.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이름이 오르는 김기현 의원의 워딩을 보면 이거 둘이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 그 정도예요. 멘탈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로 정쟁밖에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누르고 승기를 잡겠다는 방식으로 가면 이건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아예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대선 3라운드 말씀을 드리는 게 승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싸움이. 그러니까 국민만 피곤한 거죠. 이미 우리 장 기자님 말씀대로 만약에 영수회담이 글쎄요. 이게 되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좋은 거 아닌가. 안 하는 게 더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계속 민생을 강조하시면서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시는 건데 사실 이제 민생 입법 현안들은 국회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여당의 지도부 체제가 안정이 되면 일단 여당 대표를 만나서 국회 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민생 법안을 어떤 것을 처리할 것인가 이런 합의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좀 급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직 여당에서 지도 체제라고 할 것이 사실은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뭐 출범한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요. 네, 뭐 그런 상황인 것은 감안을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민생을 말씀하시고 싶다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을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밝혔던 것처럼 여야의 대표들이 같이 만나서 대통령이랑 국정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좀 이재명 대표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딱 같이 있는 모습들을 연출하고 싶을 거예요. 아. 차기 대선 주자로서 내가 야당의 대표로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랑 동일선상에서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날선 공격들을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정책 입지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해져가지고 계속 그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수회담 제안이 네.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께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변 대표님한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추석 행보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이것을 한 이유라든지 앞으로 뭐 진행 상황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좀 이렇게 좀 전략은 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때 이렇게 뭐 배식도 하고 사실은 그 천공이라는 그 사람이 이 부분을 한 달 전부터 지적을 했거든요. 아, 그 얘기를 했다고요? 네, 천공이? 카페도 들어가고 봉산장도 들어가고 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도대로서는 가고 있다고 보고 네. 오늘 보니까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또 네. 면바지를 입고 왔다고 언론에 확 보도가 되면서 네. 금감원이 굉장히 부드러졌다 그러는데 아. 사실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옷 하나 바꿔 입었다고 뭐 금감원 전체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홍보 전략을 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전략은 예. 조금 좀 이제 좀 너무 빈약하죠. 이제 그런 건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같은 경우가. 그렇죠. 특히 옷 가지고 하는 거는 예전에 20년 전에 유시민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최근에 그 정의당 유호정 의원도 그렇고 좀 실증 나는 부분들을 또 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이게 원하는 게 아닌데 국민들이. 그래서 이건 좀 짚어놓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영수회담을 요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네. 이재명 대표는 제거해야 될 인물이지 대화 상대를 안 보는 게 거의 분명한 상황입니다. 아, 확실합니까? 이건 뭐 전쟁을 예. 선포했다 해도 예. 마찬가지인데 예. 이재명 대표도 알겠죠? 아, 안다. 예. 알기 때문에 이제 명분 싸움을 하기 위해서 민생과 이제 영수회담을 이제 제기하는 건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한두 번 정도는 야당 대표도 민생 챙긴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지만은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사도 야당 대표가 민생 챙기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알고 뭐 대통령이 챙겨야 돼요. 대통령이 챙겨야 되고 챙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야당 대표는 예, 예.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적인 리스크에 걸려있는 것도 다 알고 그렇죠. 그러면 야당 대표가 그 사법적 올가미를 어떻게 빠져나올 거고 어떻게 돌파할 건가 거기에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그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점을 어떻게 이제 돌파하느냐 여기에 초점 맞춰지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것부터 빨리 해결하는 게 맞죠. 자, 이거 하나만 좀 짚어보죠. 네. 비대위 관련해서 특히 그 주기한 전 대검 수사관 임명됐다가 한 시간 만에 이게 철회가 됐어요. 사퇴를 했나요? 이게 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이 좀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예. 막 전화 취재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절반은 취재가 되고 절반은 취재 중이어서 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언론 보도는
사의 표명 이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발표 후에 본인이 정 위원장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해왔다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발표 전에는 몰랐다는 얘긴가? 뭐 이런 궁금증도 하나 생기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별도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정치권 안에 여러 버전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조만간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혹시 우리 위원장님 아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요, 모릅니다.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네. 거면은 그 주기환 그 후보께서도 네. 모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몰랐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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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제가 알 리가 없죠. 장 기자님 눈이 매서운데 제가 더 이상 묻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기사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거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 FC 관련해서. 지금 송치가 됐습니다. 그건 경찰에서 지금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이 대표 민주당한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네. 이 처음부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K미르재단에 대한 제3자 이 뇌물공여죄 너무 복사판이다 예. 그래가지고 관심들이 예. 많았는데 네. 여기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는 그 후원금을 누군가 인출해서 그걸 돌려서 이재명 대표 개인에 들어갔다라는 혐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경찰 발표에는 그거 못 잡았다는 거. 그걸 빠졌더라고요. 예. 뭐 못 잡았다는 게 뭐 거의 소리나 보면은 안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공공 축구단인 성남 FC에 이제 돈이 들어간 거밖에 없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없는 거고. 네. 다만 그걸 위해서 두산 그룹에게 이 부지 용도 변경 특혜를 줬다는데 근데 그 부지를 변경해서 두산이 거기다가 두산타워를 세웠는데 두산그룹 계열사 전체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그 당시 발표를 보니까 4,500명 정도의 인구 이제 이 유발 효과, 그 연간 4,000억대 경제 성장 효과, 그리고 성남시는 연간 200억대 세수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이 거대한 성남에 이제 개발을 한 거에 비해서는 50억밖에 선거 안 했어요. 성남FC에. 네. 그 성남시 자체에 그런 큰 혜택이 들어가는데 큰 효과가 겨우 50억 받으려고 그런 특혜를 줬겠냐. 그리고 반대로 성남시뿐 아니라 두산의 그 본사와 계열사를 유치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이 경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뇌물로 보기에는 좀 이상하고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박 대통령 때도 박 대통령 때도 K미르재단에 있는 돈을 대통령이 10원 한지 안 가져갔는데 네. 공적재단에다가 기업이 출연했는데 이게 어떻게 뇌물이냐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제3자 뇌물공여죄. 그래서 나중에는 예. 이재용 부회장의 그 경영 승계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때랑 너무 좀 비슷해서 논란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1년 전에는 무혐의 내렸어요. 네. 근데 어쨌든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 그래서 예, 보안서 요구를 했고 그쵸. 그 중간에 뭔가 새롭게 뭐 지금 말한 것처럼 만약 돈이 갔다 그러면 그건 뇌물죄 뭐 말할 거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더 이상 안 나왔던 것 같고 네. 뭐 진술 몇 개를 다 확보했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네. 내부 취재를 해보면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붙어보자. 그러니까 뭐냐면 기소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법정에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법정에서 일단 기소는 뭐 다 할 거고 수순이라는 거 너무 민주당도 잘 아는데 네. 그러면 이게 법원에서 다퉜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이를테면 전부 무죄가 난다. 이럴 경우에 뭐 서영교 의원이 여기 인터뷰에서도 말한 것 같은데 당시 수사했던 수사검사들 옷 벗을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를테면은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네. 민주당은 상당히 법률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퉈보겠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정치검찰이 정치할 거냐. 이 문제 한번 이번에 세게 붙어보겠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뇌물이라는 네. 것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흘러간 자금이 계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잡으려고 검찰은 무죄내를 쓰겠죠. 계속 뭐 추가 압수수색도 저는 네. 예정돼 있고 정진상 실장이 대표실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뭐 당대표실 압수수색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네. 뭐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은 당연히 뭐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런 노력들이 예컨대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갈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면 굉장히 결과적으로 공익적 효과가 있는 것이고 성남FC 같은 경우 성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 거의 다 있을 텐데 그럼 거기들도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다라고 민주당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장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그 이제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의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그렇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사건과 비슷한 모든 사건에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에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뭐 여기서는 뭐 혐의가 발견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네. 당시에 그 성남 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도 사실 언론 있었죠. 보도에 굉장히 네.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좀 미진했다.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 다 유죄 판결 나왔는데 왜 이것만 이러느냐 해서 그래서 이제 이의신청이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했던 거고 재수사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수사와 재수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이죠. 두산건설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기소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검찰이. 그럼 말 그대로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을 다시 수사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소를 했다라 그러면 그렇죠. 검찰은 바로 역풍 맞아요.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가 몇 개인데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그 전까지 수사가 확실히 못 믿어온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 경찰은 이제 수사 속도를 좀 내서 네. 뭔가 좀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기소를 한 거로 보이는데 정말 민주당이 준비를 잘했다 그러면 법원에서 당연히 무혐의 받겠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지금 순방이 19일 18일부터 예정이 돼 있는데 김건희 여사도 이제 같이 동행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동행 또 보도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근데 이번 순방은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선 좀 경제 교류나 이제 문화 교류를 이제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우리 대한민국이 좀 주도해서 이렇게 순방을 간 스케줄이 아니고 네. 영국 여왕의 장례식과 그렇죠. 그리고 뉴욕의 유엔 총회 문제 등등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네, 사실은 완전히 국제 공적인 행사인데 네. 특히 이제 영국 여왕의 이 장례식 같은 경우는 영연방이라는 곳이 한 50개국이 넘고. 유럽에 있는 왕족이랑 귀족은 거의 다 출동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가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대통령 가는 거 어떻습니까? 대통령 가는 것도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결이 맞지 않다는 근데 다만 이제 영국이 뭐 이제 6.25 때 워낙에 많이 버렸다 해서 갈 수는 있는 건데 영부인이 동행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 부분이. 그리고 유엔 총회에 또 영부인 동행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 아하. 그래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한 외교 스케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자체 지난번에 나토 갔을 때도 이상하다고 해서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똑같은 이제 우를 범할 수 있는 거죠. 아, 우를 범할 수 거기서 만약에 지난번 나토 갔을 때처럼 예.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 사진이 더 많이 나온다. 아하. 이거는 그때는 한 번이니까 실수라 말할 수 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하면은 야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오히려 잘못하면은 윤석열 대표가 크게 점수를 잃을 수가 있죠. 약간 김건희 여사 뭐 특검도 있고 국민 여론이 좋지가 않은데 굳이 안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내부 취재를 해보면 예. 가지 마세요. 아 그렇게 합니까? 아 국민의힘 그런, 내에서도? 네 그런 의견을 좀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영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아에서 누군가 간들 세게 주목받기 힘들다. 굳이 왜 거기 가서 대접도 못 받는데 가서 뭐 하냐 이런 네. 이제 내부에서 걱정과 근심이 국민의힘 안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잘 모르겠고. 뭐 갈 것 같습니다.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예.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런 번복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정할지 네. 모르겠습니다. 내부에서 네. 뭐 치열한 논의가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은 대통령과 네.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을 가면 국민들이 이번에는 가서 어떤 외교적 성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를 국민들이 기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 나토에서 보여준 것처럼 가면 실수할까 봐 또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러기에 누구를 태울까? 뭐 갔다 와서 또 어떤 구설에 휘말릴까? 뭐 이번엔 장신구가 뭐가 될까?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순방을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가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건 뭐만 하면 국민들이 걱정하게 하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조가 뭐 글로벌 국가의 위상에 맞는 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당장 우리가 핵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북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거에 대한 뭐 대안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중국에서 중국 국가서열 3위가 오는데 여기에선 또 사드 문제의 얘기가 될 텐데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투명하게 정부가 움직이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모든 게 다 투명하지 않고 그리고 결정하는 건 마다 실수투성이고 그러니까 신뢰를 보낼 수가 없고 지지율은 계속 30%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남 보수 말고는 지지를 안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4년 8개월 동안 계속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이 너무 걱정이 심해지는 알겠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30초 정도 남았는데 김수희 위원장님, 김건희 여사 지금 가는 걸로 제가 결정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어제 보도로는 예. 그러니까 유엔 총회는 안 가시고 예. 장례식만 참여한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후에 일정이 좀 바뀌신 예. 것 같은데 저는 뭐 장례식 참여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우호국이고 영국 그렇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상징하는 통합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의 차원에서 두 분이 같이 가서 예우를 다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유엔 총회는 글쎄요 저는 알겠습니다. 안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제가 끝까지 못 듣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열띤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희재 대표, 장윤상 기자, 김재섭 위원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